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내신 대비했던 거를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조금 자세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보시면 문장을 보시면 students 학생들은 from 어디 어디로부터 온 four different countries 네 곳에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이야. 다른 countries 나라들로부터 온 학생들. 다시 말하면 이 have가 나오기 전까지, have라는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 students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students만 주어지만 이거 하나만 뭐 말하는 건 아니에요. students from four different countries까지 다 주어예요. From four different countries는 그냥 students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네 개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온 학생들은, 학생들이니까 복수잖아요. 3인칭 복수니까 have, 지가 아니라 have 부를 썼다. 학생들은 가지고 있다. A special food day.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음식의 날을 가지고 있다. Here, 여기에는 we, 우리는요, have fried rice. 가지고 있다. fried rice를 가지고 있다. 튀긴 쌀. 튀긴 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게 여기서는 무슨 밥? 볶음밥. 볶음밥을 가지고 있다. From, 어디 어디로부터 온. around the world 하면은 전 세계에 걸쳐서. 전 세계에 걸쳐서. 전 세계에 걸쳐. 전 세계에 걸쳐서 온 볶음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볶음밥이 여기 있다. 이렇게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차오판. 차오판이라는 중국 음식이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은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거야.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죠. 동사 원형 come 와라. 그리고 try 뭐 해라. try는 시도하다, 노력하다, 무슨 무슨 맛을 보다, 맛을 보다, 먹어보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야? 먹어보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 와서 먹어보세요. 누구? Our dishes. dish는 원래 접시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접시가 아니죠? 우리의 음식. 음식을 먹어보세요. It, 그것은요. 그것이 뭐야? 지금 말하는 음식이지? Looks, 뭐뭐처럼 보입니다. A little, 약간 dark, 어두운 것처럼 보입니다. looks가 동사야.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무엇무엇을 보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다.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처럼 보여? dark, 어두운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it looks dark.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a little은 안 써줘도 되는 거야. 그냥 dark를 꾸며주는 거야. 리들은 그냥 약간이란 뜻이야. 약간, 약간 dark 어두운, 어두운이라는 형용사죠. 어두운이라는 형용사, 형용사.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 look 다음에는 항상 형용사 보호가 반드시 오는데 이거랑 똑같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 뭐가 있냐면 look, smell, taste, feel, sound. 자, 이러한 다섯 개의 동사들 있죠? 앞에는 반드시 주어가 나오겠지. 주어가 나온 상태에서 이러한 동사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 보호가 나오는 거야. 형용사. 이 자리에 부사가 오면 절대 안 됩니다. 부사가 오면 안 돼. 부사라는 것은 대부분 ly로 끝나는 건다 부사야. 알겠어요? 대부분 ly로 끝나면 다 부사인데 뭐만 제외하고 lovely 그 다음에 friendly 이거는 ly로 끝났지만 부사가 아닙니다. 이건 형용사입니다. 사랑스러운, 다정한 이거는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ly로 끝나면 다 부사야. 그 부사는 look, smell, taste, feel, sound 다음에 올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됐고.
다음. 그러면 do you 당신은요 want 원하냐? want 다음에는 항상 뭐가 온다? to 부정사가 온다.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죠? want 말고 to 부정사를 취하는 게 뭐가 있어? want 대표적인 거. hope, decide. 세 개는 기억하세요. want, hope, decide 다음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오는데 그 목적어 자리에는 무슨 형태가 와야 되냐면 to 부정사의 형태가 와야 돼. to 더하기 동사 원형의 형태가 반드시 와야 돼. Do you want to know? 알기를 원하냐? 왜 그런지 알기를 원하니? Yes, 그렇다. It's because 이것은 무엇무엇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야. 뭐 때문이냐? 그것은요. include 뭐야? 포함하다라는 뜻이야. 포함하고 있습니다. Chinese soy sauce를 포함하고 있대. 중국식 소이는 콩이야, 콩. 콩 소스. 다시 중국식 간장이야. 콩으로 만든 게 간장이니까. 중국식 간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참고. 지금 우리 음식을 먹어보세요. 이 음식이라는 것은 차오판이죠? 이 시가 이렇게 있는 거면 이 디쉬 다시 말하면 차오판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오판이죠? 전부 다 지금 차오판을 가리키는 거야. 디쉬, 잇, 전부 다 뭐야? 차오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중국식 그 간장 소스가 그냥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잇은 잇 make all foods taste delicious. 여기서 잇은 차오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중국식 간장 소스를 가리키는 거야. 이 잇은 얘와 여기 있는 세 개하고는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세 개와 얘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make 동사예요. 동사. 그다음에 all food 이게 목적어야. 만든다 모든 음식을 어떻게? taste 맛이 좋게. 이게 목적격 보호야.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문장이 5형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make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엔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 원형. 원형. 원래 형태가 와야 돼. 원래 형태. 또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자, makes 만든다. 모든 음식을 맛이 나게. 어떤 맛? 맛있는 맛이 나게. 됐습니까? 자, this 이것은요. is one of most popular dishes in all of China. 무슨 뜻이겠어? 여기서 이것은 뭘 가리키겠어? 이것은요. 이것은 지금 이 잇과 이 잇과 이 디쉬와 이 차오파는 다 같은 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잇은 뭘 가리킨다고 했어? Chinese soy sauce를 가리킨다고 했어. 이것만 다른 거야. 확인해 두세요. 자, 이것은요, one of the most popular dishes. 가장 인기 있는 음식들 중에 하나다. 자, one of 쭉 최상급이 나오잖아? 그럼 항상 여기는 복수가 나와야 돼. 복수가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복수 명사. 그리고 the most popular. 이 popular라는 형용사에다가 최상급과 비교급 만들 때는 보통 er이나 es를 붙이는 거죠. 그렇지만 popular는 popular에서 o, u, a 모음이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죠? 이 모음이 한 개씩 있는 거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음절 이상이면 er이나 es를 붙이는 게 아니라 more이나 the most를 붙여서 최상급 비교급하고 최상급을 만들어줘요. 그럼 popular는 3음절이니까 벌써 2음절이 넘어섰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상급을 만들려면 the most popular dishes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In all of China, 중국 전체 안에서 우리는 like it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 like it은 뭘 가리켜? this 다 같이 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이네개 있죠? 이렇게 요거는 전부 다 뭐? 차원권을 가리키고 얘만 중국식 간장을 말하는 거야.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요? 시험 문제는 요거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make 다음에 이 테이스트 동사 원형 쓴 거를 물어보든지 또는
one of the most popular에서 여기서 this is에서 s 복수형이 쓰이는 거 물어보든지 the most popular 이 the most popular를 popular list EST를 붙인 걸로 해가지고 쳐서 내든지 이런 거밖에 안 물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또는 dark 다음에 아니, looks 다음에 dark가 아니라 darkly 뭐 ly를 붙인 부사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물어봐요. 알겠어요? 물어볼 거는 많죠. 엄청. 아, 체크해 놓고요. 다음에 넘어갔네. 자, 그 다음에 카우팟을 해봅시다. 카우팟. 잠시만요. 카우팟. 자, 카우팟. 잠시만요. 카우팟. 자, 카우팟. 카우팟은 this 이것은요. 카우팟이지. Thai style fried rice dishes. 그러니까 태국 스타일, Thai style. 태국 스타일의 fried rice. 볶음밥 요리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태국 스타일 볶음밥 요리가 뭐야? 카우팟이라는 얘기야. 우리는요, hope, 희망합니다. 당신이 enjoy, 즐기는 것을 더 스페셜 테이스트, 특별한 맛을, 그 특별한 맛을 즐기는 것을 희망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설명한 게 이게 주어 동사고, 목적보호인데 그 잘못된 거야. 우리는요, 주어고요, 동사고요, 여기가 이제 대시 생략이 돼 있어. 요 사이에, 요거는 이제 나오진 않을 거야. 아무튼, 우리는 희망한다, 당신이 즐기기를.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무엇을? 목적어. 특별한, the special taste. 그 특별한 맛을 즐기는 것을 희망한다. 대시 생략이 된 겁니다. 이 사이에는. 해주고. In Thailand. 타일랜드에서는 there are many different spices. 많은 다른 spices. 뭐야? 이건 뭐야? 뭐 양념을 말하는 거겠죠? 매운 양념들. 그럼 여기서 there are는 왜 there are이 되었으면 이 there은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도 없고요. 아무것도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왜 써주냐? 문장을 그냥 만들어주기 위해 쓰는 거야.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are를 써주고 언제는 is를 써주냐? 이거는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면 알수 있어. 이게 복수 명사가 나오면 복수 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 뒤에 있는 게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야. 주어와 동사가 뒤집어져 있죠? There로 시작하는 문장. 다시 말하면 여기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장들은요 뒤에 나오는 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를 유식한 말로 유도 부사라고 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주어 뒤에 있는 주어가 복수가 나오면 are 또는 were. 단수가 나오면 is 또는 was. 알겠습니까? 확인해 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are many different spices. 복수잖아. 그죠? are 썼다는 거. 자, in this dishes. 이 음식 안에는, 이 음식. 이 음식은 뭐야, 지금? 카우퍼에서 계속 가리키는 거야. 우리는 사용한다. 특별한 자스민 쌀을. 자스민 쌀이라는 게 있나 봐요. 자, 특별한 자스민 쌀을 사용한다. 사용했다. used. used니까 과거형이니까 사용했다. 사용하다의 과거형이잖아. use의 과거형이 used잖아. 우리는 또한 put 넣었다. 넣다 여기서 넣다. 넣다. 칠리 소스를. 그죠? in it 그것 안에. 그것. 그것은 뭐야, 이게? 그것이 바로 이 카우팟이지. 그죠? to make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의 뭐야? 목적이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맵게 만들기 위해서. it 그것은 뭐야? 카우팟이지? 알겠습니까? 맵게 만들기 위해서. How do you like it? 여기서 like는 뭐 좋아하다는 뜻이야? 아니지? 그냥 무엇이 어떠니? 라는 뜻이야. How do you like it? 그것이 어떠니? 이런 뜻이야. 그것은 어떠니? 여기서는 음식이니까 그 맛은 어떠니?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필기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잘 정리해서 필기를 할수 있습니다. Jollof rice. Jollof rice는 어떤 또 다른 볶음밥이겠지. 자, welcome. 환영합니다.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Have you heard? Have heard. 원래는 you have heard 이런 문장을 쓰인 건데 지금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have하고 you가 뒤집어진 거야. Have heard는 이 heard라는 것은 hear의 과거형이야. 듣다의 과거형. Heard가 아니고 heard라고 발음해야 된다. Have you heard?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완료라고 그래. 자, 그럼 현재 완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지금 여기야, 지금. 이쪽이. 지금을 유식한 말로 현재라고 그러지? 현재가 있다고 여기가 이제 과거야. 앞으로 이게 이제 미래겠지? 그러면 과거 이때부터 시작해도 되고 뭐 언제부터 상관없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딱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가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공감학원을 다니잖아. 그럼 학원을 다니는 거를 뭐 어떤 사람은 뭐 중1 때부터 어떤 사람은 6학년 때부터 어떤 사람은 뭐 며칠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닌 기간을 지금까지 다니고 있잖아. 그 다닌 기간을 표현해주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반드시 동사의 부분을 have나 has 더하기 pp 그러니까 과거분사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그죠? I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다. I have studied 무엇을? English를 어디에서? 공감학원에서 in 공감 아카데미에서 그죠? I have studied 이런 식으로 썼다면 공부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야. 나는 그냥 공부했다 그러면 I studied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안 썼잖아 지금. I have studied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I studied 하고 I have studied 하고는 의미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야. I study는 그 당시 그때 과거에 공부했다는 거고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른다는 얘기고 I have studied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have나 has plus pp 과거분사를 써줘야 되는 거야. I가 나오면 have겠지만 she가 나오면 has가 되겠지? 3인칭 단수가 나왔을 땐 has를 써주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죠? 자, 모든 사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해보시고. 이거는 have heard 현재 완료의 경험이라고 그래. 그럼 이건 해석 어떻게 하냐? 뭐뭐 해본 적 있니? 물어보는 거야. 뭐뭐 해본 적 있니?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듣다니까. 들어본 적 있니? Jollof rice에 대해서 그것은 is a African style fried rice래. 이 그것이라는 거 뭐야? Jollof rice, Jollof rice겠죠? 그것은 매우 유명하다, 인기가 있다. In most, 대부분의 뜻이야, 이건. 대부분. West, 서쪽, Africa. 그러니까 서쪽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유명하다. 그것은 Jollof rice야, 계속. 지금, 그죠? 자, Jollof rice는 has. 왜? 3인칭 단수니까 have를 쓰지 않고 has를 썼습니다. 이 Jollof rice는 가지고 있다. Bright of. 다양한, a variety of, 다양한, 그죠? vegetable sauce, 야채 소스를 가지고 있다. in it, 그것 안에. 그것이라는 것도 뭐야? jollof rice를 가리는 거죠? 자, 전부 다, 이 it, 그 다음에 jollof rice, 이 it, 전부 다 이거 jollof rice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 tomato sauce는 is, 무엇무엇이다, especially, 특히, important, 중요한, 어디에? To this dish. 이 음식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to는 to부정사가 아니야. 이건 전치사야. 알겠습니까? 이 음식은 뭘 가리켜? Jollof rice를 가리키는 거겠지? 토마토 소스는 특히 중요하다. 이 음식에서. Jollof rice에서. 나는 희망한다. 요 사이도 다시 생각되는 거야. 무엇을? 당신이 올은 상관없어. Enjoy. 즐기다. 무엇을? 그것의 아프리카 맛을 즐기는 것을 나는 희망한다.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고, you가 주어야. I가 주어, hope이 동사. 대시 생략돼 있잖아. 여기 이 that부터 전체가 다 목적어야. You all enjoy its American taste가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전체가 목적어야. 근데 그 전체 안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아, 이건 몰라도 될 거야, 아마.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야.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가 나올 거냐면, 자, 선생님 찍어줄게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I hope,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어? That. 생략됐어. 알겠습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알겠습니까? 대시 생략된 거 아냐, 모르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물어볼까? 이건 어려워가지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have heard. 들어본 적 있니?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most, 대부분의.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has. 수일치하는 거, 3인칭 단수니까 붙인 거. A variety of, 다양한이란 뜻인데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S 붙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especially, 특히. 상관없네 여기는. 됐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김치볶음밥이죠.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자, hours, hours는 뭐야? 자, we, our, us, ours, 우리는, 우리의, 우리를, 우리의 것. 소유 대명사지? 우리의 것은 is 무엇이다?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다. 이 콤마가 나왔잖아. 이 콤마라는 것은 이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하고 김치볶음밥하고 같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콤마는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다. 우리의 것은 김치 볶음밥이다. 김치는 is 무엇뭐이다. One of 또 나왔네. 아까 전에 나왔었지? One of the most famous Korean foods. 복수명사. One of 복수명사 나온다고 했어. The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famous도 모음이 이음절 이상이니까 ER이나 EST를 붙이는 게 아니고 더 모스트를 붙여주는 겁니다. 한국의 음식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이다. 뭐가? 김치가. When, 뭐뭐 할때 그것이 is mixed. 그것이 섞이는, 자기가 스스로가 섞는 게 아니라 섞여졌을 때. is mixed. 수동태야. 비동사 더하기 PP. PP는 과거분사야. mix. 과거는 뭐야? mixed. 과거분사는 뭐야? mixed.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야. 이세 번째 있는 거. 그게 과거분사를 말하는 거야. It is mixed. 그건 섞여졌다. with 무엇과 함께? 다른 음식들과 함께 섞여졌을 때 그것은 makes, 만든다. 그 음식을 어떻게? sweet and hot. 달콤하고 맵게 만든다. make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the dish가 목적어야. make는 동사고 the sweet and hot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거든요. sweet 뭐야? 달콤한이라는 형용사야. hot 매운이라는 형용사야. 형용사도 이렇게 원래 형태가 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알겠습니까? 알아두고. 그 다음 I have enjoyed. I have enjoyed. 현재 완료 또 나왔지. 현재 완료. have enjoyed. 언제부터? 옛날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즐겨왔단 얘기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즐겨왔다. I have enjoyed. 무엇을? 김치볶음밥을. since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랑 같이 쓰여. 뭐뭐한 미래로, 뭐뭐한 이후로 이런 뜻이야. 뭐 이후로? I was very young. 과거잖아. 내가 어렸을 때, 이 어렸을 때 이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have enjoyed 즐겨왔단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I like, 난 좋아합니다. cooking. 뭐 하는 것을? 요리하는 것을. 그죠? I like cooking.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cooking 대신에 뭘쓸수 있냐면 to cook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like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런 like 말고 자, love. 그 다음에 begin, 그 다음에 start, 그 다음에 continue, 그 다음에 hate. 이러한 동사들은 전부 다 뒤에 뭐가 오냐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like 다음에는 cooking 와도 되고 to cook 이런 식으로 와도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비슷한 동사들 love, begin, start, continue, hate 다음에도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아무거나 와도 상관은 없어. 알겠습니까? 자, 나는 좋아한다 요리하는 것을 그것은 뭐야? 김치볶음밥이지? 자, 그 다음 enjoy 명령조야. 즐겨라. 그것은 뭐야? 김치볶음밥이지? 그러나 be careful 뭐야?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잖아. 여기도 동사 원형 조심해라. 그것은요 maybe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야. 뭐뭐일지도 모른다. It may be very spicy. 매울지도 모른다. 매울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이죠. 자, 당신 you need 필요한 것. 다시 재료를 말하는 거지. 필요한 거는 김치, 밥, 기름, 고추장 네 개입니다. 네 가지가 필요하고, how to cook 하면 how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어떻게 요리한 이런 게 하지 말고 뭐뭐 하는 법이라고 하면 돼. 요리하는 법, 요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how 투부정사 요리하는 방법. 자, hit the pan 후라이팬을 저기 뭐냐 열을 받게 하래. 그리고 무엇을 넣어서? 기름을 넣고. 기름 넣고서 후라이팬을 달구세요. 그리고 나서 add 첨가하다. 그죠? 첨가하다. 첨가하세요. 넣으세요. 김치를. add 첨가하세요. 두 사발의 쌀을. 그죠? 두 공기의 쌀. 그리고 mix 섞으세요. put 넣으세요. 고추장을 그 안에. mix 섞으세요. everything 모든 것을 잘. 자, 이거는 이 예문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아마 섞는 방법. 그 순서를 정하세요라고 할 텐데, 이네 개를 완전하게 외워놓으면 훨씬 더 좋죠. 그렇지만 못 외운다 그러면 H, A, P, M으로 H, A, P, M 이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해. 이거 어떻게 외웠어? H, A, P, M. 하품으로 외우잖아. 하품. 알겠습니까?